대각선 구도를 많이 이용하고, 그다음에 색깔이 아주 화려합니다. 그게 그 우키요에가 사실 포장지였어요. 차잔을 그 포장했던 종이였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쌌고요. 이러한 그 어떤 조형적인 특징이 그 인상주의자나 후기 인상주의자들이 그 찾고자 했던 표현적인 어떤 그 상징성들과 함께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굉장히 평면적이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 당시가 저희 저번에도 얘기했었지만 세계말적인 분위기랑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적으로는 발달을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까 좀 새로운 이국적인 곳으로 유토피아를 찾아서 떠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 그런 곳에 동경을 갖는 건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두 사람 다 아르리 일본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래요? 태양이 아주 강렬한데 이것이 바로 일본의 태양일 것이다 라고 두 사람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 저 아까 해바라기 나왔던 네네. 아름다운 풍광이 일본일 것이다. 마치 네. 일본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저 유럽 사람들 보면 그 일본이나 중국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일 거라고 하는 그런 환상이 있었고 특히 예술가들은 예술가는 현실과 다른 얘기를 자꾸 해야 되니까 그런 다른 생각들이 그런 일본에 대한 환상과 맞물려지면서 자기 나름의 일본에 대한 그 환상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나가는 거죠. 뭐 동서 고금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좀 매력이 고가 굉장히 인간적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럼요. 현대인들이 이 고 작품에 열광하는 이유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제 생각에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그 물론 DNA에 있겠죠. 그림을 잘 그리는. 그런데 그 이 사람은 독특하게 특징이 이게 그냥 이렇게 딱 보면 화가들이 겁나서 이렇게 금방 못 칠해요. 이 사람 친한 거 보면은 막 이런 걸 이렇게 탁탁탁탁 치워요. 쫙 그러면서도 저렇게 기묘한 표정을 다 잡아놨다는 거는 누가 봐도 아연실색 피카소하고 맞먹는 그런 그 그림 재주를 가졌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이렇게 막 급하게 그린 거 그걸 관세도 받고 그 당시는 아무 한 장도 안 팔려 한 점 팔렸으니까 딱 한 점 팔렸죠. 딱 한 점 봉시로 팔렸으니까 얼마나 그 당시 푸대접 받았는지 사람들부터 왜냐면 너무 빨리 그렸으니까. 네. 아니 근데 지금 왜 현대인들이 좋아하냐고 물어봤는데 네. 빨리 그래서 좋아한 겁니까 그럼? 그렇죠. 아, 왜 그렇지? 결과적으로는 네. 다른 화가들에 비해서 그림에 살아있다는 거죠. 네. 살아있다는 빛이 가서 저런 거 보면 생동감이 살아있잖아. 실제 그래서, 보면 터치가 굉장히 두꺼워요. 네. 두껍고 이거 팍 이렇게 찍어서 그냥 그러면 그 야수파에게도 이제 많은 영향을 주는데 색채를 이렇게 보면 그 붉은색과 파란색을 이렇게 그 잘 대비시킨 작가가 거의 유일한 작가가 아마 방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현대인이 좋아하는 이유는 저 조용필의 노래 속에 이미 나와 있다고 봐요. 나보다도 뭐 쓸쓸하게 살다간 고라는 사나이도 있었는데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현대인들이 위로 받고 싶은 거야. 그리고 내 인생만 이렇게 힘든 것 같아. 왜 이렇게 나만 괴로워? 그런데 고 얘기를 들으면 야 저렇게 고생한 사람도 있는데 내 정도 고생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나약한 인간에게 겪어야 되는 고통을 예술혼으로 불태운 고의 작품 만나보셨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명작, 또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예전에 군호의 그 이제 아베 마리아를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그냥 마음이 성스러워져요. 이 노래 예전에 드라마에서 네. 네.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이거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 생각이 많이 나고요. 네, 되게 좋네요. 정말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슬프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성탄절 아침에 참 어울리는 곡인데. 근데 이 노래는 네. 나는 아베 마리아의 노래의 느낌보다도 아까 얘기한 대로 드라마나 이런 대중 이런 매체에서 너무 많이 이용이 돼 갖고 네. 뭐 왜 막 이렇게 막 사랑하는 사람 막 사랑하는데 막 죽이고 피 흘리면서 막 이런 뭐 그런 장면이 자꾸 연상이 되고 뭐 그 아베 마리아 같지는 않아요. 나는 그래요? 조금 앙드레 김 선생님 패션쇼 마지막에 이마 맞댈 때도 나오죠. 아 그런 거예요. 그 저 누구야 권상우 맨날 뛰어가면서 한번 네. 나오는 거. 그거 이 노래 맞지? 네. 그 당시에 네. 처음에 그 이네사 갈란테 음반 나오고요. 정말 우리나라 클래식 음반계에 충격파를 던져줬습니다. 일단 이런 노래가 갑자기 어느 날 옛날에 만들어진 노래라고 하면서 네. 잘 알지도 못하는 성악가의 목소리로 흘러나오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 다 히트를 했고 네. 그렇기 노래 때문에 자체가 그 커피 마시면서 쓸쓸한 슬픈 기분을 잡는 데는 기가 막히는 음악 같아. 그래서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베토벤이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음악이란 남자의 가슴에 불을 지피고 여자의 눈에서 눈물을 훔쳐낸다. 이 곡이 그런 곡인거지. 아니 어떻게 그 소스가 다 틀려. 이 양반은 아주 뭐 이런 거 연도 막 나오고 저쪽은 이상한 대사들이 거기서 나 소스 그런 소스가 어디서 나와요 대체. 대사 환상의 콤비잖아요. 네? 둘이 앉아있으면 네, 네, 너무 재밌어집니다. 우리 평가자는 어느 쪽을 선호하는지. 근데 그게 베토벤이 그, 얘기한 네. 거 맞아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베토벤이 그런 얘기 대해서 굉장히 했어요? 많은 얘기를 했죠. 네. 국내에서는 되게 또 시기적으로 맞았던 게 IMF가 왔을 때 우리 국민들의 네. 그 마음을 어루만져줬던 음악이기도 해요. 네. 금목이 할 때 배경음악으로 나오겠나?